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영양제에 흔히 사용되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량 사용되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게 영양제인데 발암물질을 드시면 좀 찝찝하겠죠? 이거요, 많이들 아시는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알약들 공통점이 뭘까요? 색깔이 굉장히 이쁜 게 공통점인데요. 말랑말랑의 연질 캡슐, 소프트 캡슐은요, 캡슐의 피막, 즉 겉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색을 넣기 때문에 색상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약, 정제는요, 정제를 찍은 후에 정제 겉표면에 색상을 입혀야 해서 예쁜 색을 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제 표면도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사용된 원료에 따라 정제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쁜 핑크색을 내고 싶은데 하얀색 정제에는 핑크색이 잘 입혀지는 반면에 노란색 정제에는 핑크색이 잘 안 입혀지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범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 EFSA에서 최근에 더 이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발표한 이산화 티타늄, 티타늄 다이옥시드입니다. 예쁜 색의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산화 티타늄은요, 페인트, 종이, 플라스틱의 표백 색소, 치약의 마모제, 자외선 차단제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영양제나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사탕, 젤리, 껌, 치즈, 소세지 등등 일반적인 가공식품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이산화 티타늄의 가루의 경우에 흡입 시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흡입이라서 먹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현재 이산화 티타늄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색을 예쁘게 내는데 식품을 보다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흔한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 티타늄도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장세포 구조를 손상시키나 등등.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작년 2020년에 이산화 티타늄을 영양제를 포함한 식품류에서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고요, 얼마 전에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이산화 티타늄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에서도 식품류의 이산화 티타늄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영국이나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산화 티타늄을 식품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식품업계나 제약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식약처 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식약처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미 식품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산화 티타늄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세지, 일부 치즈 제품, 식물성 크림, 멸균 처리한 절임 제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이런 것에는 이산화 티타늄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량 들어가긴 해요. 이런 정제 기준의 전체 배합비의 0.5% 사용되거든요. 하지만 미량씩 사용되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산화 티타늄을 더 이상 안전한 성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시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고를 때는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간 예쁜 제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산화 티타늄 사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어린이용 제품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이게요, 식품업계나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산화 티타늄을 대체할 만한 성분을 찾지 못했어요. 몇 가지 있긴 한데 비싸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산화 티타늄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안전한 성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